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신뢰 있는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국에는 TV입니다. 네, 오늘 흑백 상장사 이 종목에서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예스24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한강 테마를 타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예스24 홀딩스, 최근에 등락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오늘 마이너스 21% 내려가면서 5,9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2,400억 정도고요. 보시면 매출액이 거의 한 3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영업이익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시총과 거의 맞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이런 거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유보율도 당연히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주당 청산 가치는 13,000원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의 거의 8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나 지루할 수 있다라고 과거 지주회사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회사가 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의류 제조를 하는 한세실업, 판매를 하는 MK, 그 다음 전자상거래 예스24, 출판인쇄 동아출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흑자가 나는 기업은 한세실업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가 요두 가지는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상장이 되어 있음에도 적자가 나도 요 하나가 끌고 가기 때문에 지주회사도 플러스가 될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회사의 주식이 왜 오를 수가 없느냐? 지주회사 편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유 지분 때문입니다. 80%가 넘어가면은 이 경영권 방어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 주주가 굳이 주식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속이나 증여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최대주주는 주가의 등락보다는 오히려 배당에 더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테마를 타서 뭐 적정 주가의 가치로 내는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나 비슷해지는 지금부터 10배로 간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 주가가 10배로 뛰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6만 원대로 되는 거겠죠. 그러면 최대 주주가 이 보유 지분을 갖다가 적어도 20% 이상은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한 만큼 최대 주주가 차익을 보고 다시 최대 주주 물량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 주주는 다시 팔았던 이 20%를 매수를 해서 원래의 지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도 있더라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은, 아,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24도 봐야 되겠죠. 오늘 어떻게든 버티긴 했어요. 5.55%로 8,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시가총액이 지주회사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2,200억. 매출액 보시면 상당히 좋은데, 그 외에 반면에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 한 분기 반짝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요런 부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보면은 지주회사에 비해서 형편없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건 역시도 보유 지분 보시면은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5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오로지 증여 상속 부분만 관심이 있고 배당 역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여기 보시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줄 정도로 얘들은 주가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회사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품절주로서의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되는데, 매출 실적 요약표를 보면은 상품 판매 여기가 92%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3,057억 정도가 매출액으로 나오는데 매출 총액이익이 484억이다. 이만은 대략적으로 판매액의 15% 정도가 마진으로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뭐 나머지는 더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노벨상 한강 책 판매량이 100만 부 돌파를 예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 2주 내에 달성 기대를 하겠다. 뭐 책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크게 한 500만 부 돌파한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 그죠? 14일 현재 교보, 알라딘, 예스24 이렇게 해서 68만 부 팔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외 부분은 예스24가 잡아갈 필요가 없는 거고 100만 부
그래, 좀더 해서 500만 부 기점을 했을 때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교보와 알라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만 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한 권에 2만 원이라고 치면은 0.15% 정도의 마진율이 나왔을 때 30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30억을 나누기 3을 하면은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강 테마는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에서 10억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변동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 50억, 뭐 50억이라고 합시다. 50억 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겠죠. 왜냐면은 과거에 183억까지 있었던 흑자가 최근에는 마이너스 42억까지 적자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 있는 한강 테마로는 여기 직원 숫자 보이시나요? 443명의 임금도 주기가 힘들다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예스24나 한세홀딩스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모르실 텐데 차트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에 한번 의미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와우. 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단기적인 그 한강 이벤트로 4,500원이었던 주가가 7,600원까지 갔다 오늘 6,000원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뭐 올라간 만큼 다시 되돌림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실상 적정 주가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로서의 리스크를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상황은 저평가임은 분명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누군가는 바라지 않는다. 사실상 요 정도의 등락이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어떤 물량을 내지 않았던 거지 20%의 정도만 이 물량을 내도 주가의 흔들림은 엄청나게 되고 차익을 보는 건 최대주주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1,100만 주의 거래량도 이 회사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 뒤로 돌려볼까요? 한 보시면은 3년 전에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자체가 180 몇억 정도 나왔었는데 요때도 테마 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요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어떤 테마로만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상 원위치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과거 여기 보면은 요렇게 테마 미친 듯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반등 나올 때마다 그 비중을 줄이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뭐 물타기 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사실상 신규 진입자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스24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직접적인 어떤 서점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강과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그 금액이 30억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망매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연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1,380원까지 갔다가 오늘 윗꼬리 달고 쭉 빠졌다. 윗꼬리 달린 장대 음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탈해서 적정 가격대인 적어도 6,500원까지는 한 번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액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회사의 적정 주가인 요 박스권을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똑같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아래쪽에서 이제 수익 더 보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 조금 조금씩 비중 조절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적자 종목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주회사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주회사를 통해서 내가 배당을 먹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주가의 차이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흑백 상장사에서 흑 종목 두 종목을 해봤는데 테마까지 탔으니까 변동폭은 더클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걸 하기 힘드시다고 하시면 양측에 있는 움직이는 배너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